뭐 살펴볼 시간이 없어요. 그냥 막 달려야 돼. 집에 40분. 승차 못 찾을까봐 인터넷에서 동서울 터미널 도면도 찾아서 그 머릿속에서 시뮬레이션 그리고 왔어요. 와, 시내, 아니 읍내 풍경 이래요. 대박이다. 비가 오는데 시장으로 한번 가볼게요. 아, 너 왜 자꾸 뛰냐. 네, 정선 오일장 제일 유명한. 오늘은 장이 안 쓰는 날이에요. 2일하고 7일 이렇게 장이 쓰거든요. 그래서 사람이 살짝 없네? 많이 없네. 근데 강원도 너무 시원하다. 너무 좋아, 너무 좋아. 내 스타일이야. 너무 시원하다. 나물 두부미 말처럼 보고 가야 곤드레가 이렇게 연하고 좋아. 이거 어떻게 먹는 거냐? 해먹는 방법은 내가 다 넣어드릴게요. 곤드레 밥해 먹고 나물에 먹고 된장. 근데 만약에 그럼 저 일단 밤쯤 먹고 올게요. 아니 저기 뭐야 이제 들어갈 거야. 주문해 놓고 가셔. 아 잠시만요. 좀 그게 먹어봐야겠다. 드셔봐요. 이거 우리 한미. 한미도 드셔봐요. 국산이요. 국산당? 이게 얼마예요? 원한다 만 원이 있어요. 다 작은 거 없어요? 아니 있어. 5,000원짜리. 5,000원짜리? 네. 하나만 주세요. 네. 여기가 그 백종원 삼단천왕이랑 엄청 유명한 그 콧등치기? 뭐? 콧등국수? 아, 메밀로 된? 뭐 그런 집이래요. 왜 진짜고? 아 천명이요. 근데 여기 어떻게 해요? 아 네. 다시 특정 바랍니다. 정상입니다. 오늘 첫끼니까 혹시 여기 포장도 돼요? 네. 연 포장돼요. 아, 나 일단 이렇게 주세요. 전 진짜 이 모든 장인데 이게 7,000원인데 이것도 7,000원. 신기한 거 되게 많다. 그리고 가리왕산이 되게 유명하대요. 그래서 산삼을 이제 시장 구경을 다 하고 비 오네? 근데 우선 피기가 귀찮지만 해야겠다. 강원도 정선이 한국의 네팔 같은 곳이래요. 오지도 많고 내비게이션이 안 찍힌 데도 굉장히 많다고 하더라고요. 산 안에 마을이 있는 거잖아요 여기가. 근데 제가 갈 곳은 이 회전입니다. 월평 가죠. 건강하세요, 고객님. 네네. 아, 월평에서 내려야 되는데 한정과장 지나갔어요. 뭐 분명히 월평이 두 개라 해가지고 두 번째 월평에서 내리면 된다고 했는데 지나갔네. 일로 가면 위험하니까. 아. 근데 와 미쳤다 진짜. 와 씨 싹 미쳤다. 지금 조금씩 비가 오는데 제가 서울에서 우산을 챙겨왔거든요. 근데 우산을 또 버스에 놓고 내렸어. 아니 맨날 가는 데마다 놓고 내려요 우산을 아주. 아니 서울에서는 4호선 타면 저기 당구기까지 보내버리고 또 어디냐 7호선 탈 때는 저기 도봉산까지 보내버렸는데 이번에는 가리왕산까지 보내버렸어요. 아이씨 나 우선 더 봐야 돼. 끝까지 와서 우선 있고요. 그리고 언제지? 자유입시 하라고 했는데
시골 너무 좋아해. 시골탱이 너무 내 스타일. 나 약간 네온사인 좋아하는데. 우와! 우와! 대박! 우와! 저는 이제 버스를 기다리고 있어요. 근데 버스가 언제 올지 몰라요. 맞춰 나오긴 했는데 25분에 회동? 저쪽 위에 가리왕산에서 그니까 이쪽이죠. 저 뒤에 높은 산 있죠. 하여튼 요거 여기 있다. 이쪽 회동에서 시작해서 뭐 오겠지 뭐. 어제